안녕하세요. 북예지 김성민입니다. 큐라 입문과정, 한글로 된 큐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큐라를 다운로드 받아서 처음 설치할 때 프린터 설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부터 설치한 큐라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이 한글로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한글 설정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설정을 메뉴에서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초기 화면이 나올 겁니다. 현재 영어로 되어 있는 화면을 보고 계시다면 여기에 언어 설정에서 한국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국어를 선택을 했다고 해서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나서 큐라를 종료시킨 다음에 다시 실행을 시키면 그때부터 한글로 나오게 되겠는데요. 그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놓고 나시면 앞으로는 영어가 아닌 한글 메뉴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글로 설정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해보시면 이렇게 뭐가 허전한 텅 비어있는 화면에 오른쪽에는 뭐 레이어 높이, 속도, 내부체험 이런 식의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내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척이나 생소하게 보이시겠지만 별거 아니거든요.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런 출력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3D 모델링입니다. 뭔가를 출력하고자 해서 출력물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3D 프린팅을 구입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출력할 모델링 파일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유행이다 싶어서 구입은 했는데 정작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처음 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델링 무료 공유 사이트를 통해서일 것입니다. 오늘은 모델링 공유 사이트 중에서 가장 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Thingiverse라고 하는 사이트 활용에 대한 것과 그리고 거기서 받은 모델링 파일을 이쪽 큐라에 가져와서 간단하게 출력을 진행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hingiverse로 가보겠습니다. Thingiverse는 thingiverse.com 그러니까 물건을 주는 사람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Thingiverse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 이런 형태의 화면 구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른쪽에 상단에 Search Thingiverse라고 되어 있는 곳에 검색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최근에 영화 베놈이 있었죠. 베놈을 VENOM이라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베놈에 대한 디자인들이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멋진 디자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내게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쉬운 디자인인 베이비 그루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이비 그루트. 네, 여기에 베이비 그루트 디자인이 있네요.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 올 파일즈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Thing Files라고 되어 있는 이 탭을 누르시게 되면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둘, 자신이 원하는 것만 따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때 3D 모델링 파일의 확장자, 우리가 아래 한글을 쓴다고 한다면 한글 문서는 HWP고 PPT, 파워포인트는 PPT라고 하는 확장자가 있듯이 3D 모델링 파일은 STL이라고 하는 파일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OBJ라고 하는 것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STL 파일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 많은 파일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파일을 간단하게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쉽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Thingiverse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3D 모델링 파일을 검색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은 모델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그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가져오는 방법에는 왼쪽에 보면 파일 열기를 클릭을 하셔서 다운로드 받은 곳으로 가서 찾아서 클릭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좀 더 쉬운 방법으로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찾아가서 그 파일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끌어다가 이 빌드 플레이트라고 하는 이 화면 위에다가 던져 놓기만 하면 우리는 쉽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가져온 파일들을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도 있고 이쪽에 있는 모델링 파일을 갖다가 약간 변경하는 것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가져온 파일을 그대로 출력하는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레이어 높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해상도를 뜻합니다. 레이어 높이가 좀 더 작게 하면 더 촘촘하게 올라가게 되어서 이게 보다 해상도가 높은 출력물이 될 거고요. 반면에 이 검은색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좀 더 듬성듬성하게 쌓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상도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해상도의 기준을 말씀드리면요. 노즐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프린트에서 장착되어 있는 0.4 노즐, 노즐의 구멍 사이즈죠. 0.4 노즐의 경우는 0.2 정도로 하는 게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0.2로 출력을 하다가 내가 조금 섬세하게 출력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쪽으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좀 수직으로 되어 있고 빨리 출력하고 싶다 하실 경우는 0.3 정도 두시면 되겠습니다. 0.4 노즐에 0.4까지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0.2로 해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부 체험인데요. 3D 프린팅은 좀 특이한 점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지만 체움, 안에를 갖다가 100% 꽉 플라스틱으로 채울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텅텅 비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규어 형태로 만들 경우에는 겉에 모양이 잘 나오게 되면 안에는 굳이 채울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체험을 줄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로 보통 피규어는 출력을 하고요. 만약에 위에다가 덮을 때 10%면 채워지기가 힘든 구조다 할 때는 20% 정도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출력물 중에서 뭔가 힘을 받아야 되고 견고하게 만들어야 된다 할 경우는 한 40%까지 높이기도 합니다. 저는 베이비 그룻은 10%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포트 생성 입고 빌드 플레이트 고정 이런 방식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차차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기본 사항에서는 이거를 없이 한번 해보고요. 없이 했을 때 발생하는 큰 문제를 경험한다 그러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서포트라고 하는 것은 지지대인데 현재 받은 베이비 그룻은 지지대 없이도 출력이 잘 되는 모델링이기 때문에 지지대 없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설정을 내가 마쳤다 하는 경우는 여기에 준비라고 해서 준비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자동으로 내가 변경할 때마다 슬라이싱을 자동으로 하게끔 만들겠다 그러면 이쪽에 플레이 버튼처럼 생긴 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여기 있는 베이비 그루트 모델링 파일을 슬라이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슬라이싱 된 모습을 확인해 보고자 하면 오른쪽 상단, 중앙 상단에 보면 솔리드 뷰로 지금 현재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솔리드 뷰가 아니라 레이어 뷰로 보게 되면 슬라이싱한 결과를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슬라이싱이 아주 잘 진행이 됐고요. 레이어 뷰로 보게 되니까 어떻게 이게 슬라이싱이 되는지를 하늘로 볼 수 있습니다. 보는 방법은 오른쪽에 있는 바 있죠? 이 바를 갖다가 내렸다 올렸다 혹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함으로써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밑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올려가면서 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출력이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을 출력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반드시 1층부터 해서 끝에까지 한번 쭉 올려가 보면서 슬라이싱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습관을 들이시게 되면 나중에 출력을 오랜 시간 하다가 망치는 위험에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Thingiverse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내가 원하는 모델링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이것을 배드로 불러와서 슬라이싱 하는 것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슬라이싱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출력은 어떻게 하죠? 이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빌드 플레이트에 있는 출력물을 조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것을 저장 혹은 프린터와 연결을 해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프린팅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